당신 뭐해? 잠이 안 와서. 또 술 마셔? 아, 적적해서 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뭘 또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마셔? 아, 내일 주말이고 쉬는 날이니까 그냥 한잔 하는 거야. 아니, 오늘뿐이야? 새벽마다 혼자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밤에는 자야지. 밤에 이렇게 왜 술을 마셔? 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내부터. 아니, 자기만 힘들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든 척해? 아, 내가 뭘 또 언제 나 혼자 힘든 척했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 뭐긴 뭐야, 소주지. 아니, 이거 애기 과자잖아. 왜 애기 과자를 먹고 그래? 아, 이거 아까 식탁 위에 있었는데 안 먹고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먹는 거야. 아, 그럼 나한테 물어보던가. 왜 애기 걸 먹어? 어, 먹지 마. 아, 여보. 아, 여보! 여보, 잘 들어. 앞으로 술 마실 때 절대 애기 거 먹지 마. 이제 이거 먹어. 아, 여보. 여보, 술 마실 때는 안주를 잘 먹어야지. 앞으로 새벽에 나 깨워도 괜찮으니까 안주 만들어줄게. 아, 너무 기분 좋다. 아, 이런 날은 혼자 술 먹는 거 아닌데. 아. 그래? 여보가 같이 한잔 해주게? 아니, 술 맞도록 주게. 왜 나랑 마셔? 친구 불러서 마셔. 나는 방 안에서 지죽은 듯이 자고 있을 테니까. 안 부르면 안 나올 테니까 마음껏 마셔. 어, 알았어. 저, 들어갈 거야? 어, 들어갈게. 여보, 여보, 진짜로 나오면 안 돼? 아, 안 나와, 안 나와. 와, 아니, 술 맞도록 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말도 안 했는데? 와, 진짜 당신 알고 있었구나. 뜰 받으면 2박 3일 뒤에 깨워. 안 깨우면 영원히 잘게. 어, 여보, 들어가. 어? 친구 불러야겠다, 친구. 여보, 어디 가? 여기 앉아봐. 나? 어, 앉아봐. 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써? 내가 무슨 돈을 써? 호프집 6만원, 이거 뭐야? 아, 이거 저희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한잔 했어. 아니, 근데 그걸 왜 자기 가게 사네? 종현 씨가 돈 잘 번다며 종현 씨한테 내라고 하지. 아, 맨날 얻어먹기 미안하니까 이번엔 내가 냈지. 아니, 그러면 택시비 2만원은 또 뭐야? 아, 그거는 지하철이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 지하철 끊기기 전에 먹고 들어와야지.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써? 아, 그럼 내가 지하철 첫 차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 타고 올 순 없잖아. 아, 돈 좀 아꼈어. 내가 돈 모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나만 아등바등 모은다고 그게 돼? 아니, 내가 무슨 또 헛돈을 썼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 헛돈 쓰는 거지. 그럼 이거 헛돈 쓰는 게 아니야?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할 거 있다고 몇 번 말해. 아, 그러면 돈 진짜로. 아, 그 돈 모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뭐 하긴 뭐해. 당신 차 먹고 줘야지. 여보. 자기 EB9이 이번에 그렇게 좋게 나왔대. 큰 차로 바꾸고 싶다며. 어. 큰 차 바꿔서 차박 혼자 다녀. 여보, 돈 얼마나 모았어? 한 이 정도? 아, 여보, 이 정도면은 옵션은 못 달겠는데? 여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 다 팔게. 아, 그거 팔아도 좀 돈 모자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알바로 다닐게. 옵션 좋은 거 달아. 아, 그럼 여보, 이왕 하는 거면은 하나 하지 말고 투잡 뛰어. 투잡? 어, 그럼 나 풀옵션으로 바꿀게. 아, 그리고 4륜구동. 알았어, 그럼 내가 알바 구하러 나갈게. 갔다 올게. 여보, 여보, 이왕 가는 거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계속 돈 벌어. 알았어. 어,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어, 갔다 올게. 기다려. 갔다 화이팅! 올게, 화이팅! 아유, 덥다. 어? 쓰레기장만 갔다 와도 덥네, 이제. 여름이다, 여름. 아유. 여보. 어.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 솔직하게 말해. 아, 뭘 솔직히 말해. 여보, 담배 핀 거 아니야? 아니, 나 담배 안 피워. 담배 끊었어, 이제. 내가 여보한테 담배값 안 준 지 얼마나 됐지? 이번 달까지 하면 딱 1년 된 거 같은데? 아, 담배 안 피니까 얼마나 좋아. 담배 한 값이 5천 원이잖아. 당신이 담배를 안 펴서 내가 1,800만 원을 모은 거라고. 알아들었어?
아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모으지. 아유, 알아. 내 담배 안 핀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돈 모은 거 있잖아. 뭐, 딴 거 하지 말고, 가족들 해외여행 갈까? 뭐? 그 돈으로 뭘 하자고? 해외로 가족여행 가자고. 당신 미쳤어? 내가 그 돈 어떻게 모았는데? 여보, 잘 들어. 내가 이 돈을 왜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 줄 알아? 아, 왜 모았는데? 당신 주려고. 이거 당신 돈이야. 이 돈으로 당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플스5? 컴퓨터 바꿀래? 자전거 사줄까? 그 1800만 원으로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당연하지. 시바스리갈 로얄살로트 50년산 그 1300만 원이래. 나 그거 살래. 아니, 그 돈으로 술을 산다고? 그 술이 먹고 싶어서 그게. 아, 그러면 내가 800만 원 더 보태줄 테니까 두 병 사. 두 병은 마셔야 술이 취하지. 아, 진짜 여보? 그 술 오면은 당신은 입도 대지 마. 알았어, 알았지? 난 소주 마실게. 알았어, 당신은 저 대꼬리 사놓은 거 있잖아. 그 과일주당 그거 마셔. 알았어. 아, 흐, 신났어. 꼴라돼서 들어와. 기어 들어와. 여보. 어, 왜? 밥 먹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택배 왔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가방이야. 가방이라고? 응. 그래, 한번 보자. 이게 무슨 가방인데? 아, 이거 저희 기저귀 가방. 당신 기저귀 가방 필요하다며. 죽을래? 무슨 기저귀 가방 이렇게 생겼어. 똑바로 말 안 해? 카메라 가방. 얼만데? 세일해가지고 21만 9천 원. 아, 당신 미쳤어? 여보, 이거 봐봐. 이거 진짜로 수납 보면 자기 놀랄걸? 이거 수납이 이렇게 많이 돼. 수납이 여기다가 기저귀를 갖고 다녀도 진짜 이게 기저귀 가방으로 써도 손색이 없다니까? 게다가 이게 들었는데 1kg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저귀 가방으로 써도 되니까 내가 그래서 한 거야. 아, 당신이 무슨 사진작가야? 사진 찍고 영상 좀 만들어보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럴 시간에 애나 봐. 아이씨,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내 꿈도 있고. 아니, 나는 무슨 꿈이 없었어? 가방 내놔. 아, 아유, 빨리 내놔! 아유, 환불하게? 아니, 가방에 카메라 넣어주려고. 여보. 아니, 당신 카메라도 없는데 무슨 가방부터 샀어. 그래서 내가 카메라 사놨어. 아, 여보. 아, 고마워. 당신 유튜브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기회에 여행 유튜브도 해. 그리고 꼭 외박하고 와. 아, 근데 여보. 아, 너무 좋은데. 아, 혼자 여행하고 혼자 촬영을 어떻게 해. 당신이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나랑 여행 가서 기분 잡치고 싶어? 혼자 가서 찍으라고 내가 삼각대도 사놨어. 여보, 나 진짜 여행 유튜브 해도 돼? 여보,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가. 내가 호텔이랑 다 예약해놓을게. 아, 진짜? 가면 일주일 있다 온다? 응, 알았어. 일주일 뒤에 봐. 생사만 알려줘. 알았어, 알았어. 나 그럼 진짜 간다. 알았지? 잘 갔다 와. 대박, 대박. 여보, 고마워.